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1과학번이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생기부 팁을 알려드릴 원서영입니다.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기부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살펴온 내용은 수상 내역인데요. 우선 제 수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상이 총 53개예요. 그래서 1학년 때는 26개고 2학년 때는 18개고 3학년 때는 9개로 이렇게 점차점차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조금씩 높은 상을 노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학년 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제가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과학경시대회나 과학논술대회 이런 대회에 꼭 참여하였습니다. 그렇게 약간 문과적 소양을 갖췄지만 또 이과적 소양도 있다라는 것을 1학년 때는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2, 3학년 때는 조금 더 전공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대회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나가서 높은 상을 받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대회는 탐구 논문 대회였습니다. 저는 1학년 때는 동상을 받았고 2학년 때 금상, 그리고 3학년 때 대상을 받으면서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물론 1학년 때부터 일부러 못하기 위해서 동상을 탄 것은 아니지만 한 해 한 해 성장하면서 더 퀄리티를 높이는 전략을 취했고 결국에는 마지막 3학년 때 대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인문 계열이지만 사학과를 지망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을 올라갈수록 조금 더 어려운 주제에 도전을 하고 특히 사학 관련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탐구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진로 희망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1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분들이 진로 희망이 바뀌어도 되냐 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고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제 경험상 진로가 바뀌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1학년 때 역사와 전혀 가는 게 없는 행정관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학년 때부터는 역사연구원을 지망을 했는데요. 제가 역사연구원이 왜 되고 싶은지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만 있다면 분명 입학사정관들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진로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팁을 드리자면 저는 2, 3학년 때는 전공과 관련한 그런 진로 희망을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학과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면접을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학과를 마치 수단처럼 여기는 사람을 좋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2, 3학년이 되면 좀 더 신중하게 어느 전공을 선택할 건지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을 적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아마 자율활동입니다.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의 경우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이 없는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생님들께서 일괄적으로 입력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신만의 두각을 나타내려면 자신이 발로 뛰셔야 됩니다. 꼭 선생님께 가서 자율활동을 수정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전공하고 싶은 분야와 그 받은 교육의 내용이나 활동을 엮어서 쓰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제화 교육을 이수하였는데요. 그때 국제화 교육과 역사를 어떻게 연결시킬까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탈민족주의적 역사 연구라는 역사의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과 국제화 교육이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과 엮고 선생님께 제가 적은 것을 갖다 드렸고 그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급 협의회 시간 이런 좀 학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주도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인성 같은 부분을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으니 선생님께 일괄 입력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이 학급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인지 적어서 갖다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면접을 차례로 봤는데 세 학교 모두 저에게 동아리를 질문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특히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돼서 질문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학종에서도 되게 유의해서 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은 정말 유의해서
집중적으로 생기부 관리를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율 동아리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40패스라는 자율 동아리를 제가 설립을 했는데요. 이게 역사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패스하자는 의미의 동아리였습니다. 누가 봐도 역사 동아리였고 역사와 관련된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동아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제가 궁극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바가 그러니까 역사의 좀 주변부를 재조명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을 자소서에 담았었는데 이것과 연관된 동아리이기 때문에 저에게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율 동아리 그냥 친구가 하는 거 따라서 하지 마시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그런 전공 같은 게 있다면 그거와 관련된 동아리 직접 설립하고 그거에 맞는 활동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진로 활동입니다. 사실 진로 활동의 경우에는 정말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진로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진로 검사 유형 이런 것을 넣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내용을 과감히 다 뺐습니다. 그 대신 제가 정말 진로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적기 위해 선생님께 많이 말씀드리고 저도 스스로 고민을 하면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저는 현장 체험 학습을 내고 몽골 관련 전시회에 갔습니다. 제가 많은 역사 분야 중에 유목민족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몽골 관련 전시회에 가서 거기서 배우고 느낀 점을 이제 보고서로 제출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제 진로 활동에 적었습니다. 이처럼 특히 진로 활동 일괄적으로 입력될 가능성이 높은 진로 활동을 좀 주체적으로 수정을 하시고 자신의 진로와 맞는 행사나 그런 활동이 있으면 꼭 찾아서 직접 참여하고 그것을 진로 활동에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세부 능력 특기사항입니다. 세부 능력 특기사항의 경우 각 교과 선생님들이 적어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수업을 잘 듣고 선생님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서 전공 관련한 어필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학습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꼭 컨셉을 잡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많고 많은 생기부 중에 그 학종을 감당하시는 그런 입사관 분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강점과 컨셉을 잘 보여준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컨셉의 경우 첫 번째는 교과서에 의문을 던지고 스스로 탐구할 줄 아는 학생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세계사에 관련된 세특에서 저는 모순을 발견하고 관련 서적과 논문을 탐독하여 또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처럼 의문을 갖고 그거를 주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담으시는 게 정말 좋고요. 특히 전공 관련한 세특은 정말 정말 신중하고 그리고 더 심화된 내용으로 담으셔야 됩니다. 모든 세특에서 있어서 다 심화적인 내용을 담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부분을 특화해서 그 부분은 어렵게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담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생활과 윤리에서는 역시 의문을 가지며 독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사회문화에서도 자기주도 능력, 학습 능력이 탁월한 학생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의문을 갖고 다양한 논문을 찾아보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말고도 지구과학 같은 사실 저의 전공과 크게 관련 없는 분야에서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강조하였고 문학개론 같은 경우에도 한마디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임 이렇게 완전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세부 능력 특기사항의 경우 사실 학생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결국 저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소에 선생님과 꼭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틈틈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막 가서 아부를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실하고 또 착실하고 또 관심 있는 분야를 많이 보여주시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신다면 선생님도 학생분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원만한 관계 속에서 좋은 세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화를 내거나 불성실하거나 그런 모습 보여주지 마시고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시기를 꼭꼭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독서 활동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역사 관련 대회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역사를 좋아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독서 활동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독서 활동 역시 수상과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학년 때 총 23권의 도서를 읽었습니다. 주로 인문학이 많았지만 수학과 과학도 가리지 않고 읽었습니다. 1학년 때에는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분야를 가리지 마시고 최대한 많은 독서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많은 독서를 해야 한다고 해서 안 읽은 도서를 넣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서울대 면접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독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나중에 읽지 않은 도서를 넣은 것이 들통이 난다면 상당히 면접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하신 독서를 생기부에 기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2학년 때 총 16권의 도서를 읽었습니다. 분야는 주로 역사 관련 도서였고 특별히 역사 입문 서적을 읽었습니다. 저는 역사 입문 서적을 읽은 것이 저의 생기부와 자소서, 면접에 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 입문 도서를 읽고 이 학문이 무엇을 하는 학문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기부를 준비하고 자소서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2학년 때에는 전공을 슬슬 정하시고 그 전공에 맞는 입문서적, 기초 수준의 서적을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3학년 때 총 7권의 도서를 읽었습니다. 3학년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선별적으로 중요한 도서를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주로 유목민족의 역사와 관련된 도서를 읽었습니다. 몽골 제국과 세계사의 탄생이라든지 몽골 제국과 고려, 만주족 이야기, 대청 제국 등 유목민족과 관련된 독서를 함으로써 제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셨다면 3학년 때는 그 전공과 관련된 조금 더 심화된 분야, 조금 더 좁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제 경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상황과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꼭 정답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15기 멘토 원서영이었습니다.